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서 루테인 지아잔틴의 천연 합성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루테인 지아잔틴에 들어있는 지아잔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마리골드꽃에서 그대로 추출한 천연 성분인 트랜스 지아잔틴과 일반 루테인에 열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물질인 메소 지아잔틴이 있다. 그런데 분자 구조부터 효과까지 동일한 천연 비타민C와 합성 비타민C와는 다르게 이 지아잔틴은 천연과 합성의 분자 구조가 달라서 효과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천연 형태를 더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천연 지아잔틴을 제공하면서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효과까지 검증된 루테인 지아잔틴 원료가 국내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새롭게 등록되어서요.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프리미엄 비타민 원료로 유명한 DSM에서 만들고 안국건강이 국내 독점권을 갖고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 복합물 천연 지아잔틴인 트랜스 지아잔틴을 제공하는 원료입니다. 루테인을 최초로 개발해서 루테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츠크 박사는요, 이 두 가지 지아잔틴 중 합성에 해당하는 메소 지아잔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물질인데다가 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굳이 섭취할 필요가 없다. 그에 반해 자연식품에 존재하는 천연 성분인 트랜스 지아잔틴은 우리 눈이나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지아잔틴 중에 천연에 해당하는 트랜스 지아잔틴의 섭취가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합성 성분인 메소 지아잔틴의 경우 많은 양을 섭취하면 몸에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랑은 살짝 관점이 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천연 지아잔틴을 더 추천하는 것에서는 저와 가츠크 박사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합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메소 지아잔틴도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지아잔틴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양제로 섭취했을 때 천연 형태인 트랜스 지아잔틴이 더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자, 최근에 새롭게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루테인 지아잔틴 추출 복합물 원료 스펙 먼저 설명드리자면 식약처에 등록된 기존 루테인 지아잔틴들과 기능성은 똑같아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그런데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루테인 지아잔틴, 기존의 다른 루테인 지아잔틴 원료들과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루테인 지아잔틴은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루테인 16mm와 지아잔틴 4mm를 제공하는 4:1 타입, 이게 그 유명한 164죠. 그리고 루테인 20mm와 지아잔틴 4mm를 제공하는 5:1 타입, 그리고 루테인 18.2mm와 지아잔틴 1.8mm를 제공하는 10:1 타입인데 이번 시간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루테인 지아잔틴은 루테인 10mg과 지아잔틴 2m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니 총 4가지가 된 것인데요. 참고로 루테인 16mm와 지아잔틴 4mm 그리고 루테인 20mm와 지아잔틴 4mm를 제공하는 타입들은 이 합성 지아잔틴을 첨가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루테인 18.2mm, 지아잔틴 1.8mm 그리고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루테인 10mm와 지아잔틴 2mm를 제공하는 타입들은 천연 형태인 트랜스 지아잔틴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루테인 10mg과 지아잔틴 2mg 제공하는 새로운 루테인 지아잔틴 다른 타입들에 비해 함량이 많이 낮죠? 그런데 기능성은 동일하죠? 저만 이상한가요? 이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원료들보다 함량은 낮은데 기능성은 동일하다. 이건 그만큼 원료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영양제 드실 때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량이 다른 제품들보다 낮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은 거꾸로 용이하다는 것. 새로운 루테인 지아잔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루테인이나 루테인 지아잔틴을 하루 20mg 전후로 드시는 것은요, 매일 섭취하기에는 좀 고용량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3일에 한 번씩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점에서 하루 루테인 10mg, 지아잔틴 2mg 합쳐서 12mg은 매일 먹어도 무리가 없는 정도라서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새로운 루테인 지아잔틴 원료에 대해서 뭐 천연 지아잔틴을 사용했다, 함량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원료의 가장 큰 장점은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과 비율이 대규모 임상실험인 아레즈2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레즈2 연구는요, 루테인의 영양학적 가치를 최초로 증명한 연구인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린 영상이 200개가 넘는데 임상실험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의사나 약사 유튜버 분들은 뭐 임상자료를 많이 인용하는데 왜 건기남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임상 자료를 잘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쪽은요, 임상실험을 하긴 하는데 모수, 즉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00명 안팎을 모집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이게 너무 적어요. 실험 결과가 좋은 뭐해? 기본적으로 모수가 매우 적으니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건기남이 이번 시간에 임상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아레즈2 연구가요, 물론 그 몇만 명씩 테스트하는 의약품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임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쪽에서는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해서 루테인의 영양학적 가치를 증명했다. 뭘로? 루테인 10mg 그리고 지아잔틴 2mg으로. 어떻게 보면 지아잔틴이 천연이냐 아니냐 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최근에 새롭게 등록된 루테인 지아잔틴은 천연 지아잔틴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효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된 근본인은 원료다. 그 정도 되니까 저 건기남이 소개한다가 되겠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 찾으신다면 저는 이 새로운 원료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